농림어농법 노정열 대표님 그 지금 마늘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재 마늘을 이제 다 익어서 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트랙터로 지금 작업하는데 한 톨 한 톨 잘 털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장면이고 마늘이 지금은 만작이 돼서 이렇게 상당히 잘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것이 농부의 마지막 그 결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으면서 마늘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노정열 대표님이 이거 이제 트럭들을 잠깐 세우고 마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 씨알들이 아주 고른 분포도 뿌리 형성, 저희 황금을 농법의 뿌리량, 이건 정말 그 많이 자라 있습니다. 뿌리량, 그 구형성 아주 잘 되어 있고, 우리 마늘 재배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오픈해 주시겠다니까 한번 그 노정일 대표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네요. 그 올해 그 작황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늘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 그 뭐 제 만족이요. 저는 뭐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예. 마늘 이거 분포도 크기에 그 구의 분포도를 보면은 예. 거의 고다마는 없고 예. 거의 뭐 6cm 이상, 그래도 8cm 이상. 예. 그러니까 농협 1등 이하 그 예. 그 물건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구의 분포도를 이런 분포도를 보여야만이 예. 그 수량도 많이 나오고 그 또 황금알 농법을 그 예. 100% 실천은 못했지만도 예. 한 80% 정도 예. 실천을 해서 이렇게 알 한 개가 예. 이렇게 까보면 한 개 없대 떼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뭐 시끄떡이란 거 아닙니다. 단단하다 그죠? 예. 완전히 돌이 돼버리네. 알 한 개가 이런 엄지손가락보다 예. 더 굵고 크고 예. 예. 여기 끝까지 지금 뾰족하게 다 알이 들었습니다. 영향이 차 있다 그죠? 예. 이렇게 돼야만이 그 무게도 나가고 그 종자를 했을 경우에도 예. 그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좋은 그 마늘이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도 예, 씨 마늘이 좋아야 일부의 농사에 그 시작이 출발이 좋다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그 황금알 농법을 실천 안 해도 예. 이렇게 좋은 씨 마늘을 가지고 하면은 예. 그 그래도 뭐 동네서는 1등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계기가 생깁니다. 예. 예. 뭐 기본적으로 뭐 대비 넣고 비료치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좋은 마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황금알 농법을 실천하면은 이제 더 좋은 마늘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 고가 높아지고 예. 그 알이 더 굵어지고 속촉이 예. 없어지고 예. 여러 가지 그런 뭐 이점이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도 또 올해는 또 잘 못하신 분도 내년에도 잘 실천하시어 또 이게 뭐 좋은 농사를 또 지어야 되겠습니까? 예. 가격 하락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가격이 그 하락할 때일수록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예. 그 많이 노력이고 뭐 첫째 노력입니다. 자신이 노력하기 싫으면은 그냥 농사 안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 인건비도 나옵니다. 예. 그 지금 이렇게 그 수확철이 다달해도 올해 그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기후 환경 그 이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좀 늘어난 면적도 있고 그리고 그 우리 노 대표님의 그 전체 전반적으로 생산된 마늘도 이 그 뭐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구형성 뿌리량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작년하고 그 뿌리량이나 그런 거 어떻습니까? 작년에 지금 내가 한 7,000평, 8,000평 예. 실속 비늘로 양으로만 그렇게 심었는데 예. 작년에 양이 많으니까 내가 실 손이 다 안 가니까 예. 그 관리가 좀 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양이 그리고 그 차감대는 못 지는 그런 논 때문에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1,000평을 그 심었는데 예. 양은 작년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비닐 깔린 면적. 예. 비닐 깔린 면적이 11,000평이면 예. 뭐 거기다가 한 그 논두름 평수하는 것 같으면 한 10% 20%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예, 논두름 평수하는 것 같으면 언덕백이라는 걸.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량은 비닐이 깔린 면적. 예. 예, 그래 환산하는 거고. 어, 그게 또 정확할 거고. 어, 올해 지금 했을 때 그 우리 노 대표님은 저 황금원 농법에 하는 상당히 그 주력적인 그와 노하우를 많이 그 오픈하셨는데 어, 뿌리 양은 어떻습니까? 전체 이 뿌리량. 굉장하죠. 예. 뿌리량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시기 뭐 다 예. 녹아, 다 녹았어요. 거의. 예. 뭐 이런데. 지금은 뭐, 꽉 발려가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이게 또, 그, 단점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흙이 예. 안 틀려가지고. 흙이 안 틀린다, 그게. 흙이, 막 조금만 지면은. 예. 흙이, 뿌리가 많으니까 흙이 잘 안 틀리. 단점이. 그게 단점이네. 예. 그러면 어, 이게, 에, 델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좋다는 말과, 그, 우리 마늘 농사에서는, 그, 좋은 마늘은 뿌리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뿌리 예. 양이, 그, 양이 많아야만이, 뭐, 영양을 예. 많이 흡수하고. 예. 그리고 그, 우리 모를 심으면 여기 비료를 안 치거든요. 예. 저는 그게, 최대한 이 마늘이, 이 논에 있는 그 영양분을 예.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연면 시비를 많이 합니다. 뿌리 그 형성. 양을 늘리기 위해서. 예. 그 지상부의 잎 두께가, 예, 뿌리량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연면 시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올해는 그 작년보다 그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 품질이 향상됐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또 우리 황금원 농법의 최고, 대들보이시자 베테랑이신데, 예, 이, 지금, 그, 이렇게 된 마늘이, 우리가 황금원 농법에서 저장력이나, 그, 유통이나 모든 게 그,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당도면이나 그런 거 어떻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마늘 맛, 그, 질 향상, 품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그, 뭐, 과일도 똑같지만도, 이렇게 단단하고, 그, 세포 형성이 단단하게 돼 있는 건, 뭐, 먹을 필요도 없겠죠. 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영양을 다 섭취했으니까. 예. 그, 뭐,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맛도 있겠지. 이건 예. 뭐, 이걸 맛으로 뭐, 단맛이 나고, 뭐, 쓴맛이 나면은, 뭐, 맛을 알겠네. 근데 뭐, 지금 뭐, 먹어지도 않고, 그런 게 뭐, 하는 향이고, 뭐, 그런 건데, 향신료인데, 그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뭐, 먹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뭐, 당연히 맛있지. 예. 과일 같으면 더 달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우수하겠죠. 이래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노하우도 많이 오픈해 주시고, 우리 그 국내에 마늘 넓게 상당히 대들보의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런 그 뭐 생산량이나 그 타 농가를 위해서 이 하나의 그 노하우라든지 모든 걸 공개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올해도 이런 좋은 결실이 났다는 게 저 황금원 농법 대표로서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마늘 양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작업 속도가 더디져 버린 것 같아요. 네, 작업 속도 더딥니다. 뭐 마늘이 큰 게네. 예. 한 서너 개 지면 보면 한 조목이라. 그러니까 예, 작업 속도가 많이 더디지. 예, 그 한 옥금 지었을 때 그 예. 이게 개수가 예, 많이 지어도 되는데 예. 이거는 그 아라리가 크니까 그죠. 예, 예. 이 구가 크니까. 손에 슬어 안 잡히죠? 예, 많이 못 땡기, 그리고 위로도 못 땡기, 지금 알로, 예. 들기가 전부 다 알로 땡기는 거 있어요. 예. 그게 훨씬 더 지금 수월하니까. 비닐이 밑으로는 그, 위로는 땡기면 비닐에 걸리가 구가 예, 커서 안 예. 빠진다, 그죠? 그렇지. 일부 타농가들은 이래 속속 땡기면 위로 속속 빠지는데. 그렇지. 비닐이 구가 작으면 속속 빠지지. 예. 그런데 이거는, 구가 완전 행성을 했기 때문에, 그,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지금 100% 지금 만작이 되었습니다. 예. 전부 그, 이거 마늘 보면 이렇게 올록볼록 합니다. 예. 그, 완전 100% 완나게 됐어요. 예. 남해에서도 오늘 아침에 그, 우리 그, 결과를, 상인들한테 판매했는데, 뭐, 1300평에 집에 먹을 거 좀 두고,
1200kg를 판매를 하셨다고. 거기도 평당 10kg 생산. 예, 우리 노 대표님도 이 정도라면 뭐 충분히 10kg 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흙이나 이게 균일성을 봤을 때 올해는 그 상당히 그 좋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한금을 농법 회원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전화해가지고 금방 시작으로 어떤 전이 가지마고 꼭 알고 싶으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전화해가지고 뭐 물론 안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지만도 내가 뭐 별로 뭐 아는 것도 없지만도 그런 많은 내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그 경험담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 되도록이면 그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한금말농법 그 노 대표님과 그 한금말농법 저 대표 그리고 우리 이사진 이사진 회의 때나 그 교육자 참석하셔가지고 또 한 같이 얼굴을 맞대고 그 의논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예. 그런 거를 그때도 또 많은 그 우리가 노 대표님이 많은 그 정보라든지 그걸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 이거 뭐 숨길 것도 아니고 예.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예. 혼자 숨기가 혼자 잘 사는 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같이 잘 살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연면시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칼라까지 다 해가 16번 했습니다. 16번이야? 예. 작년하고 횟수는 어떤가요? 뭐 거의 비싸지. 뭐. 비싼데 그 올해는 그 세심하게 한 것 같아요. 작년에 덜렁덜렁 한 거하고는. 그 몰래 뭐 또 그 비를 맞춰가지고 하는 그 횟수가 예. 많았어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뭐 햇빛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그 하늘도 좀 도와줬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 병을 안 한 마늘들은 예. 그 좀 생산량이 조금 늘었거든요. 예. 그 관행농도 조금 예. 늘었는데 근데 뭐 한국말농부는 좀 많이 늘었지 지금. 예. 많이 늘고 뭐 농사를 가는 게 항상 복병이 있어요. 저도 그 막판에 그 녹병이 왔었는데 예. 그 많이는 안 왔지만 그래도 일부 왔어요. 왔는데 예. 워낙 그 줄기에 지금 영향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 후가 그 줄지 않고 또 그대로 뭐 컸어요. 예. 잎이나 줄기에 영향이 없었던 그런 그 발행 농가에서 녹병이 와버리면 그걸로 끝이래. 올 뭐 초순이나 뭐 중순 넘어가서도 중순 넘어가면 오면은 그걸로 끝이라. 잎 다 말라버리고 뿌리 형성 안 되고 다 썩어버리고. 예. 그렇게 되면 뭐 항상 농사는 뭐 영향이지. 연면시비가 그 저는 뭐 최고라 봅니다. 그 잎 두께에서 그 몸 생육 전체를 관장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뿌리 형성이 잘 되고 그런 이제 골고루 땅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면은 결국은 마늘은 그 마늘이 강해질 거고 그런 병에 대한 내한성이 굉장히 좋지. 병에 그 걸려도 그걸 이겨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또. 그리고 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 마늘 뭐 심기 전부터 살충제 예. 살균제 한 번도 그 치지 않고 뭐 만천평을 예. 계속 만천평을 키웠는데 그 큰 병 없이 그냥 병이 와도 뭐 그냥 그 소멸해 버리는 이런 그 이렇게 그 뭐 됐어요. 전혀 병에 그런 큰 지장 없이 그냥 마늘을 이렇게 뭐 그대로 남들이 아 잘 지인데 갈 정도로 키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그 안전 먹거리를 생산한다면 우리가 그 황금말농법에서 어느 채널이 생긴다면 앞으로는 유통 그 우리의 그 고품질의 그 먹거리가 그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상당히 좋은 입지라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생산한 이 좋은 먹거리를 뭐 시장에 출하해서 시장에서 소비자까지 뭐 생산자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 그 품질과 우리가 그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그 우리 농산물이 좋은 것 같고 또 역시 그 황금말농법 대표로서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그 이렇게 농사를 잘해가지고 수확을 하게 된 걸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하고 다 한국말 농구 덕분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